눌러 눌러 구독 구독 눌러 눌러 구독 구독. 보미양님, 북한에서 중국으로, 중국에서 미국으로 데려다주는 브로커도 있나요? 북한에서 중국으로, 중국에서 미국으로? 있긴 있죠? 없진 않죠?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면 무조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다른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기도 했었어요, 옛날에는. 왜냐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그 좀 대부분은 생각하기 좀 나름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외국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. 처음에는 소통이 안 돼가지고 힘들지만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은 거기가 더 좋다고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.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. 외국에서 호주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요. 영국에서 사는 애들이 좀 많아요. 북한 애들 중에서. 브로커라는 게 꼭 중국에서 한국에만 데려다 주는 브로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브로커가 존재하고요.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중국에서도 브로커가 존재하고요. 브로커라는 게 꼭 한국에만 데리고 오는 브로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가는 브로커도 있죠. 대신 엄청 고생을 하지. 나라를 좀 많이 거쳐야 되니까.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다가 한국보다는 좀 뭔가 외국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싶은 애들은 또 다시 그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건 브로커 없이.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. 근데 이것도 갈리더라고요. 거기 가가지고 살면서 이제 거기가 더 좋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. 근데 부러운 거는 딱 하나 없어. 내 친구가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한 몇 년만 좀 더 있으면 거기서 국제결혼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있대요. 거기 이제 외국 남자를 사귀고 있으니까. 근데 걔가 지금 외국에서 3년 정도 사니까 와 영어를 거기서 이제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, 외국에서.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는 영어 이렇게 막 쏠락쏠락 거리는 걸 다 알아듣고 다 얘기를 하는 거야.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, 친구랑. 친구랑 한번 통화하면 1시간, 2시간 통화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싹 다 듣는데 내 친구는 통화를 하면서도 그걸 이제 계산을 다 하거든요. 보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. 와 근데 그거를 영어, 전화번호를 영어하는 거 듣는데 너무 간지나는 거야.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? 그래가지고 영어를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? 라고 물어봤더니 한 1년 정도 되니까 조금씩 알게 된대요. 그러면서 좀 살다 보면은 완벽하게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 내 친구 영어 진짜 잘해.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좀 외국에 가가지고 한 영어를 알 때까지만 몇 년 동안 살다 올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. 언니 뉴스 봤어요? 북한군이 한국으로 올려다가 북한군이 총무 맞았대요. 아세요? 북한군이 한국으로 올라오다가 총에 맞았다고요? 북한군한테? 아, 병원에 있대요. 죽진 않고. 그럼 그 병원에 있는데 한국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한국 병원에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북한에 있는 병원에 있는 거야? 아직 성공을 한 건가? 못한 건가? 아, 저희 쪽으로 넘어왔어요? 와 다행이다. 물론 총에 맞아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지언정 그래도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 온 게 어디야. 와 어쩌냐. 남일 같지가 않다. 나도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총을 쐈잖아요. 난 그냥 와 간첩일 수도 있지 않아요? 아이씨 무슨 자꾸 간첩 뭐 자꾸 거기서 좀만 이렇게 하면은 뭐 간첩인 것 같다 의심을 하나 본데 물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. 물론 아닌지 뭐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탈북 갔을 때 14살 때 오빠랑 떨어졌다고 했잖아요. 그 오빠 어떻게 됐나요? 14살이 아니고 12살이었을 거예요. 네, 그때 나이를 확실히 기억 못해가지고 14살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그때 뭐 그 오빠들은 그렇게 헤어지고 그냥 빠이빠이 됐어요. 큰 오빠는 다시 북한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북한에 다시 갔을 때 없었어요. 그리고 작은 오빠는 이미 팔려간 상태에서 이미 거기서 자식으로 잘 살고 있나 봐. 아무 소식이 없어요. 한국에 넘어왔으면 만났을 거예요. 북한 사람들은 거의 누구 통해가지고 알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도 안 하는 거 보면 거의 중국에서 그냥 잘 살고 있나 봐.